여러분들 보시면서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아멘. 네, 담임 목사님께서는 내일까지 덕평에서 진행되는 세계 중직자 대회에 지금 참석하고 계십니다. 담임 목사님의 사역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밤에는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음의 온도라는 제목의 기업 설문조사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 평균 마음의 온도는 영하 14도라고 나왔습니다. 완전 한겨울이죠. 저 강원도 철원 정도 되는 겨울 온도입니다. 특히 올 한 해는 여러 가지 어려운 경제 상황과 또 나라의 현실 등을 봤을 때 아마 더 추워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졸업을 앞둔 대학 4학년들의 마음의 온도는 무려 영하 24.2도라고 합니다. 예, 죽는 거죠. 예. 입시에 고생하는 우리 고등학생들의 마음의 온도는 영하 16.6도라고 합니다. 한 해가 저물어가는 연말과 송년의 시간표 속에 있는 여러분들의 마음의 온도는 어떠합니까? 2019년 마지막 달 12월입니다. 곳곳에서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간다. 한 게 별로 없는데 벌써 12월 달이다.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간이 빨리 흘러가는 당연한 이치를 매년 우리가 겪으면서도 왜 이맘때가 되면 항상 시간 앞에서 후회스럽고 아쉬울까요? 에베소서 5장 16절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끼라라는 말은 원어로 구원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세월을 구원하라, 무슨 의미죠? 시간과 삶을 낭비하지 말고 헛되게 보내지 말고 가장 가치 있게 사용하라는 뜻입니다. 2019년은 여러분의 일생에 있어서 한 번뿐인 유일한 시간이고 12월 달은 다시는 없을 한 번밖에 없는 유일한 기회의 시간입니다. 이러한 12월 마지막 달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내고 있습니까? 연말 연시라서 송년 모임으로 회식으로 여러 가지 분주하게 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 저녁 밤에 식당 가해보니까 사람들이 차고 넘쳐납니다. 또 도로가 꽉 막힌 이런 정체 현상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0장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남은 12월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해와 달이 멈추는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기 위해서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이 중요한 두 가지를 굳게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기도의 영적 플랫폼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1년 12달이 다 중요하지만 1년 전체를 놓고 봤을 때 가장 중요한 달은 12월 달입니다. 12월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간표와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두 가지 시간표가 만나는 지점이 바로 12월 달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연말에 크리스마스 분위기에 바쁘게 분주하게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전무후무한 12월 달로 응답받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영적 플랫폼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이 시대는 플랫폼 시대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4차 산업, 뭐죠? 플랫폼과의 싸움입니다. 플랫폼 전쟁입니다. 구글, 유튜브, 페이스북, 무슨 말이죠? 누가 시대를 앞서가는, 누가 시대를 이끌어가는 플랫폼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달라지는 겁니다. 12월 달 극장가를 완전히 장악한 영화가 바로 별왕국 2입니다. 보니까 뭐 개봉 3주 만에 1000만 명을 가뿐히 돌파하고 오늘까지 보니까 뭐 1100만 명을 이미 넘어섰습니다. 다 봤다는 거죠. 그래서 뭐 요즘 이렇게 쇼핑몰에 가보면 여자아이들이 그 엘사 드레스 옷 입고 막 돌아다니는 거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영화로만 끝나지 않고 미디어, 음악, 캐릭터 상품, 경제 플랫폼을 완전히 장악해버린 겁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12월 달을 맞이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과연 무엇일까요? 지금은 바로 기도의 시간표입니다.
바쁘고 분주함이 아닌, 그렇다고 무기력하고 지쳐있는 다운된 상태도 아닌 기도에 집중해야 될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기도의 영적 플랫폼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분들이 영적 상태를 바꾸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당장 문제가 오고 힘든 일이 생기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당장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부터 먼저 합니다. 무작정 기도부터 먼저 하면 그 기도는 결국 얼마 못 가서 반드시 멈추게 됩니다. 아니면 멈춰지게 됩니다. 기도 이전에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영적 상태를 바꾸는 것입니다. 기도는 영적 상태의 결과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4절, 오늘 읽지 않았지만은 앞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가 나와 있습니다. 그 중요한 시간표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면서 길가에 있는 잎사귀만 있고 열매가 전혀 없는 무화과나무를 보시면서 그 무화과나무를 저주를 하셨습니다. 재밌는 것은 무화과나무가 열매를 맺는 것은 보통 6월달입니다. 그럼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 시기는 6월달이 아니라 3월달입니다. 그러면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는 것은 당연한 거죠. 없어야 정상입니다. 근데 왜 그러한 무화과나무를 예수님이 생뚱맞게 왜 저주를 하셨습니까?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전혀 없는 무화과나무는 복음을 놓쳐버린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피폐해 있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스도가 되셔서 창세기 3장의 모든 죄와 저주와 사탄과 지옥의 배경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모든 문제 해결하실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는데 자신들의 전통과 율법에 매여서 그러한 예수님을 핍박하고 배척하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경건의 모양만 있지 경건의 능력은 전혀 없는, 외식과 거칠에만 남아있는, 생명력을 완전히 잃어버린 유대인들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하신 것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는 어떠합니까? 혹시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처럼 영적 근본과 영적 본질을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가 왜 잘 되지 않죠? 기도할 수 있는, 기도를 누릴 수 있는 영적 상태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 해결 이전에 복음이 복음 되도록,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어지는, 십자가 앞에 나아가 보혈의 능력을 붙잡는 기도가 여러분에게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문제 해결이나 여러분이 간절히 원하는 응답 이전에 하나님이 먼저 나에게 주신 것을 알고 찾고 누리기를 먼저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급하니까, 당장 급하니까, 당장 발등에 불 떨어졌으니까 일단 살아야 되니까 무조건 기도부터 합니다. 요한삼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하나님의 관심과 소원은 여러분의 영혼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범사가 잘되고 형통하고 강건하고 응답받고 일이 술술술 잘 풀리고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죠.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내 영혼이 지금 어떻게 돼 있느냐, 네 영혼이 지금 어떻게 돼 있느냐, 주님은 거기에 관심이 있는데 우리는요, 다른 데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응답 중에 응답은 바로 영적 상태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영적 상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영적 배경을 여러분 누리시길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무엇을 누리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뭔가에 매여 있고 뭔가에 묶여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늘 자신의 상처에 접해 있습니다. 그것도 과거의 상처. 그 오랜 세월 있었던 그 과거의 상처에 여전히 잡혀 있어가지고 누가 그 상처 하나 건드리면요, 폭발을 해버립니다. 말씀 듣고 예배드리고 훈련받고 아무 필요 없습니다. 그 상처 하나에 모든 것이 다 무너져버립니다. 어떤 사람은요, 늘 돈, 경제에 잡혀 있습니다. 올해에만 벌써 몇 번째
생활고로 인해 가지고 일가족이 동반 자살한 사건들이 벌써 몇 번째 벌어졌습니다. 저는 그 뉴스를 보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니, 어른들이 죽는 거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왜 죄 없는 아이들을, 그 어린애들을 왜 붙잡고 같이 죽느냐는 거죠. 그 아이들이 뭘 압니까? 그 아이들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가난한 게 잘못입니까? 무능한 게 잘못입니까? 속이 좀 화가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과연 돈 문제일까? 과연 경제 때문입니까? 빚 독촉 때문입니까? 아니거든요. 속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늘 자식, 남편, 늘 사람에게 묶여 있습니다. 사람 때문에, 누구누구 때문에. 얼마 전에 우리가 주교동에서 지교 캠프를 하면서 몇 년 전에 저희 교회에 한두 번 왔다가 그 이후로 아예 나오지 않는, 뭐 장결자긴 한데 거의 불신자나 마찬가지죠. 그분이 이제 지역에 살고 있으니까 캠프팀이 찾아간 겁니다. 근데 찾아가 보니까요, 이분이 가문이 뭐가 문제냐면요, 가족이 객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죽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그리고 객사라고 합니다. 그거 얼마나 비참합니까? 밖에 나가서 사고로 밖에서 다 죽는 거예요, 그냥. 어느 날 이분 마음속에 나도 그렇게 될 수 있겠다. 그때부터 밖을 못 나가는 거예요. 두려움과 불안이 잡혀가지고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자기도 객사당할까 봐. 그러면서 결국 환각과 환청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복음을 얘기하고 뭐 해도 나중에는 아예 못 찾아오도록 문도 안 열어주고. 무슨 말이죠? 매여 있다는 거예요. 묶여 있다는 겁니다. 어떤 가문은요, 단명입니다. 단명. 할아버지, 할머니, 삼촌 다 40세를 넘기지 못하고 암으로 다 죽었어요. 그러자 어느 날 이 자매의 마음속에 그 다음은 내 차례다. 죽음의 공포에 휩싸이기 시작한 거예요. 밤마다 시달렸습니다. 이처럼 뭔가 눈에 보이지 않는 운명 사주 팔자에 묶여있고 매여있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7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가지고 매매하는 자들, 돈 바꾸는 자들, 비둘기 파는 자들의 상과 의자를 완전히 뒤엎어버렸습니다. 뭐죠? 성전 정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마가복음 11장 17절을 보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구원받은 여러분들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 뭡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왜 알지 못하느냐?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배드릴 때 성령이 역사하고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어마어마한 영적 배경이 여러분에게 축복으로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전에 짐승을 사고 팔고 돈을 바꾸고 물건을 팔고 그러한 장소로 완전히 타락해버린 겁니다. 결국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졌습니다. 지금도 회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삶에 과연 무엇이 우선순위가 되고 있습니까? 이게 단순히 유대인들의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어쩌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참된 성전, 참된 예배 놓쳐버리고 어디에 잡혀 있습니까? 어디에 매여 있습니까? 무엇을 우선순위로 삼고 있습니까? 여러분 삶에 뭐가 최고의 가치입니까? 이번 주에 파주에 제가 신방을 이제 요양원을 한 군데 갔습니다. 그 요양원은 암 환자들만 모여있는 요양원입니다. 그러니까 암 수술하고 항암, 방사선 치료받으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집에서는 이게 힘들죠. 그래서 요양원에 와 있는 거예요. 거기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이제 위암 수술 받고 위를 거의 다 잘라냈습니다. 그리고 항암 다섯 번 받고 세 번 남아있습니다. 항암 한 번 받을 때마다 일주일 동안요 거의 토하고 구토, 음식 냄새 맡으면 다 토해버립니다. 그걸 다섯 번이나 받으면 이제 세 번 더 남았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뭐 하느냐, 감사하게도요 말씀 붙잡고 복음에 집중하고 그리스도에 집중하고 있는 중요한 영적 싸움을 싸우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저한테 포럼하냐, 목사님 이번 주에 강단 말씀 내 인생 최고의 가치 이거 들으면서 자기가 위를 다 잘라내고 그 무시무시한 항암을 다섯 번 해봤고 아직 세 번이나 남아있고 받고 나서 한 주 동안은요 거의 초죽음 상태로 지내면서도 자기 안에 뭐가 있느냐, 아직까지 내가 배설물에 잡혀있다는 거예요. 위를 다 드러내고 항암까지 받고 있는 그 입장에서도 아직까지 자신이 그 배설물에 잡혀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참 한심하다는 거예요. 제가 그 집사님한테 위로해 줬습니다. 집사님이 그 정도면요 저는요 배설물이 아예 뒤덮여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집사님은 잘하고 계신 겁니다. 이번 한 주간 뭘 붙잡고 살았습니까? 바울이 그 배설물로 여긴 그거, 아무것도 아닌 무가치한 거 그거, 거기에 생을 걸고 거기에 목숨 걸고 거기에 기쁨과 슬픔이 왔다 갔다 하고.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영적 배경을 당당히 누리는 것입니다. 뭘 주십시오, 뭘 해주십시오, 그 이전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영적 배경 있잖아요. 근데 왜 불신자 앞에만 서면 자꾸만 작아지고 왜 세상에만 나가면 자꾸만 흔들리고 갈등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영적 배경보다는 지금 당장 내가 가진 것 그 바라보고 그거 의지하니까 자꾸만 흔들리고 갈등이 되는 거죠.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골리앗은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면 넘사벽입니다. 신체적 조건, 전투력. 다윗은요 게임도 되지 않습니다. 무모한 싸움입니다. 그 골리앗을 향해서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 앞에 나아간다. 오늘 여호와께서 네 목을 내 손에 붙이실 것이다. 다윗 뒤에 뭐가 있었던 거죠? 어마어마한 영적 배경이 있었던 겁니다. 그거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 사울 왕을 비롯해서 군사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골리앗 껍데기만 보고 벌벌 떨고 있습니다. 뭘 놓친 거죠? 영적 배경을 다 놓쳐버린 겁니다. 더 이상 내 앞에 놓여있는 허상에 불과한 현실과 환경, 여러 가지 문제에 속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영적 배경을 먼저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당장 여러분에게 영적 능력이 회복되어집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산을 옮긴다.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어떻게 산을 옮깁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는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산이 아니라 아예 지구 통째로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기도는 뭡니까? 산을 아무렇지도 않게 옮길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움직이는 그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영적 능력을 공급받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두 눈이 다 뽑힌 채로 처참하게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삼손의 마지막 기도가 나옵니다. 사사기 16장 28절에 보니까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의 마지막 기도입니다. 두 눈이 다 뽑혀가지고 처참하게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뒤늦게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번만 나를 강하게 하셔서 내 눈을 뽑아낸 저 블레셋 사람을 단번에 죽이게 해달라고. 그 기도대로 두 기둥을 무너뜨리고 건물 전체가 무너져서 거기에 모인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한 번에 다 압살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사기 16장 30절에 보니까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더 필요한 것이 없을 만큼 저와 여러분들에게 모든 권세와 능력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삼손이 세상에 눈이 멀어가지고 영적인 걸 놓쳐버리고 언약을 놓쳐버리고 정체성을 놓쳐버리고 세상과 육신에 빠져가지고
하나님 주신 영적 신분 권세 다 빼앗겨버렸습니다. 그 결과요? 두 눈이 뽑히고 쇠사슬에 질질 끌려가면서 사람들에게 조롱받는 신세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삼손이, 삼손은 사사입니다. 선지자입니다. 불신자에게 조롱거리가 된 겁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삼손이 뒤늦게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언약과 사명을 회복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이전에 없었던 능력,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그렇게 수많은 사람을 죽였던 그 숫자보다 훨씬 많았더라. 좋아, 여러분이 이렇게 되면, 뭐 이것도 감사하지만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뒤늦게 죽을 때 다 깨달아가지고 하나님 마지막에 이제, 우리는 반대로 살았을 때 사명 감당하고, 살았을 때 언약을 감당하고, 살았을 때 하나님의 미션을 감당하면서 많은 축복을 누려야 되는 겁니다. 내 힘으로 산을 들여서 바다에 던지려고 하니까 얼마나 지치고 힘들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기도의 영적 플랫폼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한 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우리의 기도의 틀 속에는 뭐가 있냐면 기도는 기도고 응답은 응답이고, 그러니까 기도 따로 응답 따로, 기도와 응답이 따로 분리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한 거는 기도한 거고 응답은 받아야 돼요. 물론 기도하면 반드시 당연히 응답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응답의 기준이 뭡니까? 사무엘상 2장에 보면 한나의 기도가 나옵니다. 처음에 한나가 그저 남들처럼 아들을 낳아서 대를 이어서 아내로서 며느리로서 그냥 소임을 다하는 것,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그러한 한나에게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냥 아들을 주셨다면 사무엘이라는 시대적인 선지자는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믿음의 그릇을 키우시려고, 넓히시려고 아무 죄가 없는 분인 나를 갑자기 등장시켜가지고 한나의 속을 완전히 긁습니다. 속이 시커멓게 타들어가도록 한나를 벼랑 끝으로 몰아세우십니다. 이 모든 과정 속에서 결국 한나는 뭘 깨닫죠?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들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뭐가 없다, 있다, 된다, 안 된다 자꾸 그렇게만 생각합니다. 한나는 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들, 그 당시 이스라엘에 수많은 남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수많은 이스라엘 남자들이 다 우상을 섬기고 세상으로 빠져가고 하나님은 그런 아들 원치 않는다는 거죠. 하나는 바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 나시린, 그걸 본 겁니다. 그것을 언약으로, 사명으로 붙잡은 거죠. 그러한 그릇이 준비되니까 하나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사무엘이라는 시대적인 응답을 한나에게 주셨습니다. 우린 주로 응답부터 달라고 기도합니다.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역대상 4장 10절에 보니까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으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야베스가 기복적으로 종교적으로 하나님 복 주십시오, 복 달라고 그렇게 기도한 게 아닙니다.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먼저 넓히시고, 복받을 이유가 있는 거죠. 복을 받아들이는 근거가 있는 거죠. 응답 받아들일 이유와 언약이 분명한 거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2019년 한 해를 달려오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많은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그 많은 기도 제목 중에서 지금 내 눈에 당장 응답되고 해결되지 않은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럼 그게 응답이 안 된 겁니까? 그럼 응답 못 받은 겁니까? 내 기준에, 내 생각에 응답이 안 된 거지.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시간표에는 이미 응답이 된 것입니다.
왜 여기는 아멘이 적죠? 좀 약간 아멘 크게 하다가 여기는 아멘 소리가 작아지는 거죠? 지금 흔들리시는 겁니까?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응답의 기준이 뭐죠? 처음에 한나가 아들이 없는 것이 실패이고 응답이 없던 겁니까? 육체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세 번이나 간절히 기도했던 사도 바울에게 그 육체의 가시가 재앙이고 저주였습니까? 그럼 바울이 응답 못 받은 겁니까? 창세기 37장에 어릴 때부터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붙잡고 꿈꾸며 기도했던 그 요셉이 노예로 감옥으로 끌려간 것이 실패이고 응답을 받지 못한 겁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언약 속에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구했다라면 그 자체로 이미 응답받은 것입니다. 꼭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꼭 내가 원하는 시나리오대로, 꼭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져야만이 그게 응답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제 인생을 돌아보면 당장 응답이 오고 역사가 일어난 것보다는 그 당시에는 전혀 응답이 없고 역사가 없는 것 같았는데 그래서 낙심하기도 하고 힘 빠지기도 하고 왜 나는 안 될까?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때 기도했던 제목과 내용들이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와 타이밍에 응답으로 오는 것을 확인하고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사야 60장 22절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르리라.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면서도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지 않는 제가 성령 충만하고 영적 상태가 좋을 때는 아, 그렇지 하나님 때 하나님 정확하게 응답하시지.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는요 그놈의 때가 언젠지 도대체 아, 진짜 뭐 아브라함은 25년 뭐 모세는 40년 아, 나는 그런 거 싫은데 뭐. 제 상태에 따라서 이제 이번에 지교회 캠프를 각 교구에서 이제 진행하고 또 마무리하면서 매주 현장 나가서 캠프할 때 큰 역사와 응답들이 매주 일어나진 않았습니다. 근데 캠프를 마치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우리는 현장에 가서 복음 전하고 전도지 돌리고 영접하고 흑암 꺾고 우린 현장에서 캠프한다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그 시간에 나를 캠프하시고 하나님은 그 시간에 내 인생을 캠프하시면서 나의 모든 상처와 잘못된 옛들을 하나님이 치유하시면서 이젠 정말 현장과 지역이 마음속에 담겨지면서 사모늘 속에서 전도가 집중되어지는 것을 체험하게 되었다라는 고백과 간증들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캠프 이후에도 지속할 현장의 문들이 열려져서 이제 지교회 모임하고 나면 끝나고 다 바로 캠프 현장에 가서 지속적으로 캠프 현장으로 인도받는 그런 응답들을 보고 있습니다. 2020년 비록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처음 가는 길이지만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응답과 축복을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문제는 그 응답을 담을 그릇이 준비되어 있느냐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6살 된 제 아들이 저에게 와가지고 아빠 저 필요해서 그런데 돈 1,000만 원만 달라고 그것도 현찰로. 그럼 제가 아 그래 그러냐고 돈 1,000만 원 더 얹어서 2,000만 원 그냥 현찰로 주겠습니까? 6살 제 아들한테는요 1,000원이면 됩니다. 근데 요즘은 돈에 눈을 떠가지고 이제 색깔을 구별합니다. 색깔을 구별해요. 주로 이제 배춧잎 이런 거. 그래봤자 10,000원이면 충분합니다. 그럼 제가 1,000만 원 주겠습니까? 달라고 울고 쌩떼고 막 드러눕고 막 오열하고 그래도 안 줍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응답 달라 하기 이전에 어떤 그릇을 준비해야 될까요? 말씀 담을 그릇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마음 밭에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물어보면요 다 전부 다 100배의 열매 맺고 싶다, 100배로 응답받고 싶다고, 그놈의 100배. 마태복음 13장 8절에 보면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왜 결실이 없죠?
왜 실컷 수고하고 애썼는데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전혀 없는 왜 무화과나무가 되었을까요? 씨앗은 아무 문제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문제 있습니까? 복음에 문제가 있습니까? 없어요. 우린 자꾸 씨앗 탓입니다. 씨앗 탓. 자기 마음밭이 어떻게 되는지는 전혀 모르고 씨앗 핑계됩니다. 호세아 10장 12절에 보면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 묵은 땅을 뭐하라고요? 기경하라입니다. 묵은 땅이 뭡니까?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옛틀, 여전히 과거의 상처, 실패, 연약함, 염려, 근심, 걱정, 남탓하고 남핑계하고 원망하고 누구누구 때문에 이런 옛틀들이 저와 여러분 속에 가득히 있다는 거예요. 이 옛틀은 놔두고 아 이제 2020년 막 새해 어떻게 할 것이냐. 옛 그릇에 아무리 새거 담아도요 그거 좋지 않습니다. 2019년도 가기 전에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겁니다. 기경이 뭡니까? 갈아엎으라는 거죠. 브레이크업 하라는 거죠. 지금부터 말씀 받을 좋은 밭으로 기경하고 말씀 담을 그릇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예언의 가족들이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대한민국 성인 3명 가운데 1명은 운동이 부족하다는 보고서가 발표됐습니다. 3명 중에 1명. 영국 캠브리지 대학 연구팀에서는 운동 부족이 비만보다 더 큰 사망 원인이라고 발표됐습니다. 그러니까 뚱뚱해서 죽는 것보다 운동 안 해서 죽는 사람이 더 많다는 겁니다. 건강연구학회 보고에 따르면 일주일에 최소 150분 이상의 유산소 운동을 해야 된다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150분이면요, 하루는요, 150분을 일주일 나누면 22분이 됩니다. 우리가 사실 뭐 매일 운동할 수는 없잖아요. 금토 빼고 5일만 잡아도 하루에 30분. 자신의 몸에 맞는, 이게 중요합니다. 무턱대고 그냥 막 이게 아니라 자신의 몸에 맞는 운동을 하면 건강을 선물로 얻게 된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뭐라고요? 은혜 받아야 된다. 마음이 붕 떠 있거나 마음이 낙심해 있거나 지금 그런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왜? 너무 중요한 시간이니까. 너무 중요한 시간표니까.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는 살리는 것은 영이다, 영. 하루 30분 내 영혼을 살리는 가장 중요한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루에 딱 30분만 여러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토요일 날 우리 남자 지교회 모임을 하면서요. 돌아가면서 2019년도에 받은 응답들 이제 쫙 풀어봤는데 쭉 하다가 어떤 남자분이요. 자신이 2019년도 돌아봤을 때 가장 큰 은혜와 응답이 뭐냐? 삼원호를 지속한 것이다. 그때부터 남자들이 눈이 막 벌벌 떨리면서요. 그 대단한 삼원호를 지속해, 어떻게 지속할 수 있냐고 막. 그분이 뭐라 포럼하신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한 게 아니고, 내 자신과 우리의 가정과 내 후대를 보니까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절대 불가능의 내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삼원울이 지속이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로. 오늘 내가 가는 그 길에 내 발에 등이 되고 내 가는 길에 빛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이 조금만 복음과 현장을 누리는 깊은 기도에 도전한다라면 이 한 해 저물어가는 이 한 해 12월 달에 해와 달이 멈추는 전무후무한 응답을 여러분이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제 3주 남았습니다. 마지막 12월 어떻게 마무리해야 될까요? 시편 116편 12절에서 14절에 보니까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하나님이 내게 뭘 해주셨는데, 하나님 나한테 무슨 응답해 주셨는데, 하나님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데 라고 따지기 이전에 오늘 시편 기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게 주신 모든 은혜로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어떻게 하면 여호와의 그 은혜에 보답할 수 있을까? 우리는요, 달라는 데만 급급합니다. 무조건 달라고, 내놔라고. 달라는 데 너무 익숙해져 있는 거죠. 성숙한 제자는 달라고 하기 이전에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귀하고 너무 감사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이거 보답할 수 있을까? 주인의 입장에서 누가 더 예쁠까요? 맨날 볼 때마다 내놔라고 징징 짜는 사람하고 그래도 주인 주신 은혜가 너무 귀하고 너무 감사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그 은혜 보답하겠습니까? 누가 더 예쁘죠? 예, 물어보나 뭐 질문한 제가 멍청한 거죠. 여러분들은 어떤 성숙한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감사와 은혜로 이 12월 달을 보내는 우리 예원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